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 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졸리 저자님의 졸리의 부자되기 습관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2014년부터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1991년에 세계 최초의 자산운용회사인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크럭에 합류하여 코리아 펀드를 운용하며 펀드매니저로 큰 명성을 쌓았습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코리아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펀드 규모를 10배인 15억 달러로 성장시키고 코스피 대비 연평균 10%의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저자는 월가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펀드매니저로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철학을 모국의 투자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제는 졸리의 부자되기 습관 프롤로그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금융문맹에서 벗어나야 경제독립이 가능하다.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선량하고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인생을 가꾸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부유한 노후를 보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한국인 중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왜 이러한 현실을 맞게 됐을까?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 실천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같은 불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손들은 물론 향후 100년간 한국의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왜 주식인가? 엄마 주식 사주세요. 이어 세 번째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론적인 금융 지식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 부자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제 독립을 향한 여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이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왜 돈에 쪼들리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돈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은가?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유난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돈에 대해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음에도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한국인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돈에 대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음은 물론 심지어는 돈을 멀리하라고 배웁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논리로 가난을 정당화하고 그 결과 돈에 대한 지식을 쌓지 못합니다. 돈이 일하는 기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습관을 들이고 그 결과 돈의 노예가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돈 걱정으로부터의 해방, 즉 경제적인 자유, 경제 독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돈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자본이 일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반드시 실천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은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경제 독립을 위한 과정을 파이낸셜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듯 경제 독립도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야 가능해집니다. 경제 독립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경제적 자유를 갈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금까지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경제 독립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축적된 여유 자금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일하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어나간다면 경제 독립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졸리 대표님은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졸리 대표님의 책을 50페이지 정도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프롤로그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이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한 노력과 비슷하다고 하신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야만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졸리 대표님의 졸리의 부자되기 습관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